갤럭시 탭 S7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전원을 꺼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전원을 끄기 위해서 빅스비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 끄기가 나오는데, 전원 끄기를 하더라도 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끌 때 빅스비 버튼과 요 볼륨 다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우선 공동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USB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컴퓨터랑 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빅스비 버튼하고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면 예, 전원 끄게 나오고 이대로 유지해 줍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검은게 됐을 때 볼륨 업 버튼을, 빅스비 버튼은 유지를 하고 볼륨 업 버튼을 같이 눌러주고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 버튼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 공장 초기화를 위한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공장 초기화를 위한 메뉴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메뉴 이동은 이 볼륨 다운 업 버튼으로 이동 가능하고, 공장 초기화를 하려면은 이 메뉴에서 이 와이프 데이터 팩토리 리셋 예, 여기를 눌러주고 이제 모두 삭제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초기화를 눌러주면은 초기화가 완료되게 됩니다.